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무소가 다르니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에서 근무 중인 고재린입니다. 공정거래지원팀이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뭐 공정거래를 지원한다, 뭐 그러면 장터 같은 뭐 그런 걸 진행하시나요? 저희 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돼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작재산권을 무조건 양도하게 한다든지 별도 협의가 없이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돼서 양도된다는 취지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그런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작권 상담팀이 있는데 그러면 그 팀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조금 더 계약 관련된 상담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뭐 계약서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다 어렵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이라 하면은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주로 전화상담도 있고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방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저작권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담 인력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상담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아, 두 명이세요? 그 두 분이서 다 감당이 가능하세요? 저희 둘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팀이 신설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더 팀이 성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담감님들도 더 많아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직무는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뭐 관심 가는 업무도 없으세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팀 자랑이요? 네. 팀 자랑... 네,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입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공공기관이라서랄까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로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다 보면은 저작권 관련된 업무에만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관련된 업무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보람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저작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덜컥 계약을 해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으시고는 좀 불공정한 조건들을 바로잡을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었다거나 안타까운 상황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계약 조건을 제대로 협상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체결해버리신 후에 계약에 관련돼서 내가 좀 불공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책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작권 계약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신다면? 정부에서 저작권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저작권 관련된 표준계약서랑 그리고 표준계약 해설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은 아무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새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발표되었던 것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이루어진 데는 뭐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모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공모전은 입시나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입상을 위해 제작하는 출품작은 대부분 입상자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창작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모전 요강에서 출품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최 측에 귀속시킨다 이런 일방적인 요강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저작권을 양도받으려고 한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요강을 받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공모전일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는데 입상이 되고 난 이후에 저작권을 주장한다던가 이럴 경우에 입상이 취소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돼요. 들어보면 상황은 얼추 이해가 되는데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진행자 입장에서는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부당하다 느낄 수 있는데 최소한 수상작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뭐 상금이나 어떤 포상을 했는데 저작권을 못 가져가게 한다라는 건 좀 우리한테 불합리한 얘기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공모전 지침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공모전 요강에 이용하고자 하는 조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기재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만 적으면 되지 아무 고민 없이 저작권을 양도받겠다 이렇게 쉽게 적지 말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권리를 양도받고자 한다면은 입상자 발표 이후에 입상자 별도 협의를 통해서 양도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입상자가 수상을 하고 나서 입을 싹 닫는다든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네.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모전 주체 목적에 맞게 최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공모전 요강에 기재하시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도 잘 알아보고 지원을 해야겠지만 주체 측도 너무 고민 없이 적지 말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작권 TV에 공모전 지침 관련 영상이 업로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공모전을 만들려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담당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공모작, 출품작에 대한 권리를 모두 주최 측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요강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 요강을 작성하실 때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들을 준수하신다면 아무렴 창작물 공모전 개최 과정에서도 저작권 관련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